다음으로는 우리 경북 영천시 청도군 출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네, 지각 시간 끄시고 제가 오전에 그 말씀드린 자료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제 그 채용 의혹과 관련된 응시자의 개인 자료, 또 심사위원회 신상 자료와 절차 전체 다가 이게 지금 제출이 불가하다는 그런 얘기고요. 선관위 해킹 의혹 관련해 가지고도 악성 코드 감염 내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조사 결과 보고서라든지 감염 인지에 대한 일자와 시각 이런 등등의 질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제출하지 못하겠다 그러거든요. 이로 같으면은 제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총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잠깐만 이 저 자료 문제 가지고 총장은 왜 이만희 간사님 제출 요구 거부하시는 겁니까? 이만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지원자 신상 관련 자료는 개인 정보 비공개 부분은 제외하고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상 제공했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출력하고 있다고 제가 출력하고 있어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어디서 감사를 받고 어디서 지금 국회에 제출 안 하면 의원들이 지금 이걸 감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빨리 출력하세요. 예? 출력할 수 있는 거 빨리 출력하세요. 출력하세요. 제출하세요. 회의 진행 도중에. 출력하고 있다네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응시 원서라 그래가지고 왔었는데 응시 번호 2번 외에는 모두가 공백입니다. 2018년 1월 30일 한번 위원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좀 갖다 드리세요. 저 위원장님 아마 그 송봉섭 위원장님 사장님 그 저 같은데요. 한번 보시고. 저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을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예. 지금 언론에 드러나고 있는 매일매일 단독 보도가 나오는 것들을 국민들 앞에 명백하게 소명할 수 있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아니면 최소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그 의혹을 해소해야 될 자리 아닙니까? 왜 자료를 안 주시냐고요 이렇게. 개인정보 부분만 아마 가리고 드린 것 같은데요. 한번 그 책임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한번. 입장을 한번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그게 이해가 되는 자료들입니까? 저기요. 그리고 저거는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이게 선관위 여기 해킹 관련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그걸 왜 못 주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아니 질문을 하십시오. 아, 자료 문제 총장님 충분히 얘기하십시오. 예, 예. 직접 드려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자료는 해킹 관련한 이 자료 제출은 굉장히 제가 거기 나와 있는 자료 한 가지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 악성 코드 감염에 대한 내부 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료만 보고 제가 얘기 드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악성 코드 감염을 인지한 정확한 일자와 시각 또 이 감염 컴퓨터를 당일날 포맷을 했는데 그 언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시각 또 악성 코드 감염에 따른 절취 자료 정황에 대한 어떤 통신 내역 이런 것들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못 주시는 이유가 뭐죠? 지금 조사 보고서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들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국정원에서 관련된 그런 자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서 관련 자료는 뭐 다른 법 그런 것들도 이제 관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제공하는 것은 그렇고 상임위에서 비공개 열람 요청 시 열람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있습니다. 그런 대안을 주셔야죠. 그럼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다가 안 제출해 놓고 열람은 가능하다 그러시면은 보고를 이미 지금 드린 걸로 다시 최대한 예. 자료를 좀 요구를 하고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저기 사무총장 그 지금 지적되고 있는 IP와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자료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클리어 시켜주시면 선관위가 이 문제가 발생되고
이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는 경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신뢰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안 주니까 이거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PPT 1번 좀 띄워 주십시오. 띄웠습니까? 아, 예, 띄워졌네요. 차장님, 아, 청장님, 예. 이 PPT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8건의 사이버 공격에 통보를 하셨는데 유형이 세 가지예요. 해킹 메일, 악성 코드, 이메일 해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청장님이든 총장님이든 차장님이든 이 발생 시점에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 기억에는 보고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차장님은요? 네, 저희가 작년도 아,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을 해주시오. 받으신 적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충남선관이 상임위로 재직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없고 지금 해당되는 기간에는 없습니다. 없다고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그 선관위 관련해가지고 선거의 신뢰성 부분들은 해킹의 문제들은 선거의 신뢰성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선거의 신뢰성은 선거 우리를 기본으로 한 우리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을 지키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해킹 문제는 단 하나만 하더라도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정말 상상이 초월할 정도의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고요.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시다시피 러시아 정보기관이 얼마나 미국 선거에 관계하기 위해서 많은 해킹 작업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선관위가 자체적인 실시간 통합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추정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해킹 관련된 사항들이 이렇게 8차례나 이렇게 공격을 받았지만은 이 중에서 선관위 자체 실시간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사전에 아니면 동시간대에 인지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그러니까 8건 중에 묻잖아요. 간단한 8건 중에서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이 내용을 모니터링하면서 적발한 케이스가 있냐고요. 그 부분은 정보기반과장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보기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도 안 받고 정확한 사실을 팩트를 모르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저는 무슨 뭐 전문가입니까? 저도 전문가 아닙니다. 보면은요. 우리 선관위 정보과장님 그 갑자 앞에 좀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은요.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십시오. 여기는 아까 우리 말씀드린 선관위는 해킹 메일 악성 코드 감염 사실이 없다 이렇게 했죠. 첫 번째 다시 한번 돌아가 봐 주십시오. 과장님. 네. 이 8건 중에서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악성 코드 감염 4월 21일자. 예. 그러면 거기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거 페이지 같습니다. 3번으로 가 주십시오. 의원님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3번으로 가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네. 이게 선관 저기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 맞죠? 네, 국정원으로부터 네. 통보받은 메일입니다. 네. 청장님 이 내용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기억이 예.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차장님,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아, 담당자로부터 국정으로부터 통보했다고 열람을 하시고 저한테 자료는 주지 않고 다시 가져갔습니다. 보지는 못했다 이 말씀. 열람은 했습니다. 총장님은요? 그래 보면 봉투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국회 가서 막 그런 아마 거기 안에 들어있었던 걸로. 참 이게 오늘 이 현안 질의 사항에서 이런 내용이 당연히 나올 걸도 아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선관위도 자체적인 실시간 관제 시스템이 있지만은 적어도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선관위 해킹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한 전문가들이 결국 국정원이고 국정원에 대해서는 미국 정보기관 또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자주 총장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선거 정보 시스템에 그 피해 사례가 발생해가지고 그 서버가 뭐 다운된 이제 그렇게 예. 이제 그, 예. 일반적인 이제 디도스 공격 같은 것들이 이제 선관위 어떤 그런 시스템이 다운되는 것이고 여기서 제일 북한의 해킹의 목적은 결국 유권자 정보 등을 포함한 선거 관련 정보의 탈취에 있는 거죠.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선관위에 해당하는 직원의 PC하고 해커 경유지, 그러니까 북한의 라자루스라든지 이런 해커 조직에 연결된 통신, 그 PC하고의 통신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케이스들은 그 안에 있는 무슨 정보가 이미 넘어갔다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이 발생을 했으면은 이러한 사항들은 당연히 무슨 내용이 벌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전문가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도 더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냥 포맷해버린다? 그럼 증거 인멸하는 것 외에는 뭐가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실 기회를 좀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질의하고 난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청장님, 총장님 그리고 차장님, 직원의 특별 채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 여러분들께서는 뭐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국가 공무원 윤리 규정, 행동 강령이라든지 물론 이게 이제 이해 충돌 방지에 관련된 법안이 나중에 발의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게 직접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인의 시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런 의혹이 있다든지 이런 의혹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총장님과 차장님 입장에서는 무겁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아니 우리 기관에서 그냥 또 해볼 테니까 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또 얘기할게. 이런 것들은 이런 자세들은 이런 자세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을 시키겠습니까? 우리 선관위가 깨끗한 조직이고 공정한 조직이고 믿어도 되는 조직이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밀실을 시키게 된다고요? 그리고 두 분의 케이스에 그냥 멈춰서 있는 겁니까? 다른 케이스는 더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총장님? 다른 케이스는 자체적으로 지금 확인해 보니까 더 없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다른 직원이 있는지 지금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확인을 하려면 본인 개별적으로 전부 확인을 해서 살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네.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네. 말씀해. 네, 지금 위원님께서 화면에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국정원에서 보내주신 그 악성코드 감염은 4월 21일에 감염이 확인돼서 저희한테 메일을 보냈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감염된 여부를 확인했기 때문에요. 서로 같이 인지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지금 4월 19일 관련 10분간 열람 정황이 됐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정원에 직접적으로 문의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처음에 수차례 통보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그 해당 사항이 무엇인지 여쭤봤을 때 저희한테 확인해 줄 수 없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저희는 회신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사실상 지금 국회에 이제 대응을 하면서 사실 국정원에 이러저러한 뭐 세부적인 사항을 좀 질문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지금 메일상으로 판단했을 때는 만약에 국정원에서 4월 19일 저게 해킹 IP를 이미 인지하고 있고 그랬으면 19일에 저희에게 분명 통지가 됐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릴게요. 아마 자체적으로 인지하셨으니까 해커 네. 경유지에 대한 IP를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그 업계의 얘기들 따르면 그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네. 그 보통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의 경우에 그 IP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 IP를 보면은 전문가들은 아 이게 북한의 소행이 있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데 그 말은 어떻겠습니까? 저희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수사기관 쪽에도 여쭤봤고요. 그 전문기관들에도 여쭤봤고요. 언제 물어보셨죠? 4월 21일 당시에 물어보셨습니까? 아, 그 당시에는 북한인지를 저희가 알지 못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와 있던 해커 경유지가 이미 널리 알려진 라달루스의 해커 아이디라고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닌 것도 이미 알고 2년이 지난 이후에 2023년도 현 시점에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위원님,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에도 물어보셨다고 하시는데 네. 지금 언제입니까? 4월 21일이 2021년입니까? 4월 2023년입니까? 21년에는 수사기관에 물어봐 볼 이유가 없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그런 자세가 그럼 2023년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물어보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이라고 근데 마치 언론에 국민들한테는 통보가 됐기 때문에 들어보십시오, 과장님. 의원님. 말씀하시는 답변이 마치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수사기관에 물어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자체가 2023년 4월 21일 이 시점에서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의원님, 문제가 되니까. 예, 의원님께서 오해하시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정확하게 짚어 넘어가고 이 문제는 그냥 해킹이 한번 일어났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해킹에 대해서 누가 잘 방비를 하느냐 누가 더 능력을 가지고 그 내용을 추적해내느냐 그런 기술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정치적 중립의 가치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 총장 답변할 거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고 체계에 있어서 그 침해 관련 중요 사항이나 정보 시스템 피해 사례 발생 시 이제 보고 받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고 체계를 갖춰서 보고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겠습니다. 총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총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저희들도 네? 국정원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 매일매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IP까지 나오고 있고 한데 총장은 아무것도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점검할, 따져볼, 체크할, 확인해볼 의지가 없는 거예요.